떼는데 손이 안 움직였어. 아무리 열심히 한다 그래도 열심히 하는 걸 뿐이 손을 안 움직이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샐러드 먹으면서 보고 있습니다. 다 먹었어요. 아, 다 나왔구나. 성인데 저랑 완전 달라요. 얼굴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그래도 내가 친구, 내가 친구 했거든. 만약에 하게 하면은 그 20판 30판을 즐겁게 하는 판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이겼다고 그 즐거운 건 아니거든. 이겨도 저도 내가 진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를 했느냐 못했느냐 그것부터 생각을 해야 되니까 와 이게 한 판 한 판이 지금이랑 완전히 다르다. 내가 느껴지는 거지. 이때도 거의 서른 다 돼가는데 10년 전이랑 이때랑 큰 차이가 나잖아. 지망생이라고 하는 모습을 스타일이 예속에 참가해야 되는데 지망생이라는 수박사
쫙쫙 머리 같은 게 제가 프랑켄슈타인 같더만. 어우, 이때 강민 아주 잘생겼군. 강민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강민 제일 잘 나가. 곰낭이 왔다. 곰낭이가 이 시간에 온다고? 아니, 곰낭이가 이 시간에 새벽 4시에 온다고? 아니? 곰낭이 너 무슨 일이냐? 너 오늘 회식하고 늦게 들어왔니? 아닌데 밤에 지금 못 모이잖아. 뭔 일이냐 곰낭이가 이 시간에 4시 왔다고? 아 깜짝이야. 아우 깜짝이야. 난 뭔 소린가 했어 이거. 동석이가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소린가 했어. 이상한 소리가 나가지고. 와, 야 이거 곰낭이 요즘에 너 따라하는 사람들 많이 생겼어. 바로 안 나와. 어 깜짝이야. 놀래 죽었어. 장난 아니네. 많이 된 거 같아. 진호, 나한테 집에 어떻게 하냐고. 자 오늘 얼굴에 1스타 한번 봐봤습니다 여러분들. 1스타 한번 봐봤어요. 재밌네. 이거 20분 지금 20 거의 2분짜리인데 재밌게 봤네 진짜. 이때 살 빠질 내 얼굴이 적응이 안 된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안 된다. 올드보이는 저도 예전에 보긴 했는데 정말 세세하게는 다 기억을 못해서. 이렇게 보니까 또 새롭네. 재밌네 그죠? 애들도 되게 뭐야 동료들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그죠? 아 오늘 1편 보고 또 다음에 또 2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네. 누가 맞나 모르겠네. 누가 맞나요 이거? 아우 프랑켄슈타인님 만원을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저 티가 제가 저 티가 되게 많아요. 저 때만 4-5개 됐었을 거야. 저거를 되게 즐겨 입었던 시기에요. 되게 많이 집에서 입을 때는 저거 좀 많이 입었었어. 아 4-5개는 아닌가 한 몇 개 됐던 것 같은데 저거 되게 많이 입었는데. 저걸 되게 많이 입었어.
밥을 제가 그래도 한 8살인가 9살 때인가 그때부터 해보긴 했거든. 그래서 제가 물 조절을 되게 잘했었어 밥을. 내가 이렇게 원래 물 조절할 때 이렇게 옛날에 막 손바닥 대고 하잖아. 손바닥 대고 한 물이 한 요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딱 그 감각이 있어서 원래 밥할 때 물 조절을 엄청 잘했는데 이때는 오래간만에 해가지고 밥이 잘 된지 모르겠어. 집에 있는 밥들 모두 다 꼽혀있는 거. 카메라를 전부 다 세팅을 다 해놔가지고 자는 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카메라 세팅을 다 해놔가지고 이게 지금 올드보이가 완전히 그 뭐랄까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제 촬영을 하다 보니까 테이프가 엄청 많이 나왔었어요. 이제 PD나 막 조연출이 PD 이거 다 보고 이렇게 편집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의외로 이게 그 편집하기가 쉽지가 않았어. 테이프 시간이 너무 기니까 잘 때까지 다 찍어버리니까. 그래도 엄마가 많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밥도 해주고 했단 말이야. 진호랑 그 매치 포인트에서 한번 이겼고 그리고 거의 다 내가 대부분 게임하다가 졌는데 진호랑 윤열이랑 영호를 내가 올드보이 하면서 잡았던 기억이 나는데 윤열이도 아마 유일하게 내가 팀을 연습하러 이렇게 갔을 때 방문을 했을 때 다 졌어. 근데 유일하게 윤열이네 팀 가가지고 한번 이겼던 기억이 나고 진호는 여기서 그냥 온라인상에서 만나서 매치포인트 했는데 이겼고 영호랑 할 때 그때가 좀 그때 이제 영호 거 나중에 영호편 나왔을 때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지만 좀 짧게 드리면 진짜 그때 컨트롤이 거의 전성기 시절 때만큼 됐었어요. 셔틀이랑 리버 컨트롤 왜 그런 컨트롤이 왜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컨트롤 셔틀 리버 컨트롤 장난 아니긴 해요. 혼자는 또 이렇게 잘 안 살아봤으니까 혼자 살면 아무래도 밥 먹고 당연히 설거지 해야지. 그죠? 뭐가 뭔지 치워야 되는 게 먼저인가 설거지가 뭔가. 내가 보니까 밥 먹으면 일단은 치워놔야 돼. 깔끔하게 치우고 바로 설거지를 해놔야 돼. 이게 치워놓고 설거지를 안 하고 다음에 하자 그러면 그 다음번에 밥 먹었을 때 밥 먹을 때 조금 피곤해지더라고. 어떤 건지 알죠? 설거지까지 안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 밥 먹을 때 아 뭐 그릇도 없고 먹고 그래가지고 시켜먹게 돼. 한번 시켜먹으면은 또 시켜먹게 된다. 그러면은 정리가 다 돼 있어도 일부러 밥을 안 먹게 된다. 안 치우는 거. 어떤 건지 알죠? 키는 180입니다.
팀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근데 제가 설거지를 좀 일찍부터 하기는 했었어. 그게 언제 시절이냐면 거의 뭐 이때 21살, 20살 때 이때인데 그 팀에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유명한 선수가 성춘형이랑 정영주라고, 니자 정영주라고 있었어요. 정영주는 저보다 한참 어려. 걔는 성춘형 남자 3살 많고. 근데 그 둘이 되게 유명했어요. 아니 슈마 들어가기 한참 전이야. 슈마는 나중에 들어간 거고. 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슈마는 완전 나중에 들어오고 완전 초창인데 그때 성춘형이 이제 에이스 성춘형이랑 인투더레인 성춘형이랑 니자 정영주가 있었을 때 그 당시 그 둘이 에이스로 있었을 때 제가 거기 옛날에 내 땅이라는 친구 있는데 트러플 싸던 친구 그 친구 이제 스타 선수 출신인데 나중에 KT 가서 롤감독도 했던 친구예요. 그 친구랑 저랑 그 팀에 들어가가지고 영주가 나보다 어려도 우리가 늦게 들어갔으니까 설거지 그때 내가 많이 했단 말이야. 많이 하고 막 설거지할 때 갈발로 해가지고 진 사람이 설거지하고 그랬었거든. 그때 막 뜨거운 물이 잘 안 나왔어. 온수가 잘 안 됐어. 겨울에도 온수가 안 돼가지고 겨울에도 설거지하는데 손 시려가지고 막 죽는 줄 알았어. 설거지를 그때는 되게 일찌감치 시작을 했지. 그 다음에 이제 팀에 들어갔을 때는 아무래도 저보다 동생들이 훨씬 많으니까 팀에 들어갔을 때부터는 잘 안 했지. 저나 뭐 진호나 이렇게 정석이랑 설거지를 많이 하진 않았지. 다 후배들이고 동생들이고 하고 되니까. 그러면 깨끗이구나 이제 또. 네, 성춘이 형 저랑 그 마음먹고 세 살 차이요. 세 살 차이. 설거지 이런 거. 이때는 지금보다 그래도 머리숱이 좀 많았지. 모르겠다. 29살 때인데. 야, 나 이거 진짜 이러다 가정적인 이미지 아니 여러분 이게 그 가정적인 이미지 저거 왜 나왔는지 알아요? 이거 이제 자료화면이 없어서 제가 지금 못 보여드리는데 KT 때 제가 이제 업데이 업종으로 팀을 옮겼는데 지오에서 거기서 그 뭐야 제가 주장으로 있었을 때예요. 주장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고 그랬으니까 주장으로 있었을 때인데 KT 직원들이 팀 숙소 프로게임 한번 구경 온 거지. 프로게이머들은 뭐 어떻게 지내나 하면서 KT 그 직원들이 와가지고 팀을 이렇게 저기 숙소를 둘러보는데 내가 주장이니까 이렇게 그 뭐야 소개를 해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다가 뭐 빨래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빨래 이렇게 뭐 해가지고 그런 게 사진 찍어가지고 딱 그 기사로 나가고 나서부터 무슨 업대 연봉 뭐 가정부 이런 식으로 막 그 기사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뭐 가정적인 이미지 이거 관련된 뭐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 에피소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업대 연봉을 받고 뭐 KT로 이적한 거냐 막 이런 그러니까 업대 연봉을 받고 뭐 가정부로 KT로 이적한 거냐 이런 식으로 우승하러 간 게 아니냐 이런 좀 웃긴 해프닝이 있었어요. 12시간 이상 연습했어요. 방송 없을 때는 무조건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방송 있을 때도 최대한 연습하고 가려고 했거든요. 이게 오른손이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것대로 오른손이 안 움직여져. 내가 1초 만에 하이템플로로 막 소통을 지지고 싶은데 지지는데 막 3초 걸리고 막 그래. 한 화면으로 넘어갔을 때 막 유닛도 1초 만에 딱 뽑아버리고 싶은데 그게 막 2.5초 걸리고 그래. 손이 무겁고 정확도가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 그게 지금도 그렇긴 한데 지금은 제가 그냥 즐겜으로 유튜버 생활을 하니까
그렇게 뭐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으면 사는데 아 이때는 엄청 스트레스였지. 방금 잘 아 이때도 밤새 연습을 했지. 미니옥 마우스 썼었어요. 미니옥 광 마우스. 같은 뛰었을 때 걔가 사실 근데 저랑 연습하면서 메카닉이 진짜 많이 늘었어요. 한번 앉아서 연습하면 화장실 가기 전까지 10판, 15판 기본이니까 그때 메카닉 하면서 엄청 늘었어. 걔 제가 그때 거의 우승 막 하던 그런 시기라 저랑 닥치는 대로 맨날 연습하니까 그때 윤현이랑 결승 앞두고 한 거거든. 근데 윤현이가 그 당시에 그랜드슬램 하고 난 뒤라 완전히 그냥 윤현이 그냥 완전 윤현이 세상이었어. 윤열이가 나가는 뒤에 다 먹었던 시절이라 그때 스카우트에 딱 윤열이랑 결승 만났던 시기야. 그래 상욱이랑 엄청 잡고 했지. 그때 테란이 많이 또 억지 부르니까 상욱이랑 엄청 잡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게임할 때 그때 나 연습 도와줄 때는 되게 힘들었을지 모르겠는데 자기도 모르게 실력이 늘지 계속 그렇게 하니까. 상욱이가 되게 그 메카닉이 셌었잖아. 나중에 그 한참 자기 주가를 올릴 때도 메카닉을 되게 잘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내 자랑 같네. 되는 느낌이 이게 있잖아. 이게 어떤 얘기냐면 제가 한참 이제 우승하고 그런 시절에는 딱 한 판을 하더라도 어떤 빌드를 쓰잖아요. 빌드를 쓰고 아 이걸 이 빌드를 쓰고 지더라도 아 그래 느낌이 딱 오거든. 이 빌드는 멋지만 이거는 대회 때는 이길 수 있는 그 느낌이 확 오거든. 그러니까 왜냐면 상대방은 내 빌드를 또 알고 연습을 하기 때문에 연습할 때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딱 연습 게임을 하더라도 어떤 빌드를 쓰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딱 그 연습 게임이 끝나고 이게 확 와닿는 게 있고 확 와닿는 게 있으면 그건 대회에서 이겨. 근데 이때 시절에는 연습을 해도 뭔가 막 실력이 이렇게 느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드는 거야. 뭔가 와닿는 게 없어. 아 제대로 뭐 빌드가 좋은 거 같지도 않고 빌드가 안 좋아서 이겨도 이거 뭔가 내가 잘해서 이긴 거 같지도 않고 막 그런 느낌이 있거든. 선수들이 딱 그 느껴지는 게 말로 표현하기 힘든데 그게 정답이거든요. 네, 질 것 같으면 진짜 지는 거고 이길 것 같으면 진짜 이기는 거죠. 근데 이때는 뭐가 와닿는 거죠. 이때 이 홀더프입니다. 이거 올리는 거. 홀더프. 또 홀더프 있잖아. 이렇게 올려서 얇은 거. 이렇게 위로 올려서 홀더프. 그거였다. 재훈이 형 힘들어 보이네요.
태민이가 좀 많이 혼났어. 이게 태민이도 이제 나중에 좀 잘해지긴 했는데 태민이가 하나 에피소드 얘기하자면 나는 그때 개인적으로 되게 웃겼거든요. 근데 태민이가 되게 귀여웠거든. 태민이가 내가 그때 4강인가 온게임에 4강인가 하러 가는 날이었는데 내가 4강인가 대회는 내가 4강에 있었어요. 8강인가 4강인가 되게 중요한 대회였어. 그때 정석이랑 하러 가는 대회였나? 그래서 내가 대회를 가는데 태민이가 이제 같이 가게 된 거야. 같이 가게 됐는데 태민이가 거기서 화장실 들어가가지고 헤어스타일 세팅을 오지게 하고 있는 거야. 세팅을 엄청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안 나와. 그래서 이제 출발하자 규라병 했는데 저는 이제 차에 앉아 있었어. 가자. 근데 태민이가 간다 그랬다 안 나와서 태민이가 거기서 쌍욕을 먹었어. 야 이 새끼야, 네가 대회하러 가냐 이 새끼야. 민이가 대화하는데 네가 왜 머리를 그렇게 하루 종일 만지고 있냐고. 거기서 세팅을 하다가 태민이가 쌍욕을 해가지고 그래서 쌍욕을 먹고 같이 왔던 에피소드가 있네요. 아니 태민이도 자기 이제 얼굴에 자신 있잖아. 머리도 이렇게 해야 되잖아. 세팅을 나 그 기억이 나네. 되게 태민이가 귀여웠는데 규남형을 좀 빨리 가야 되는데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일이지. 아 이때 김정우가 있었구나. 이제 김정우랑 했으면 난리 났지. 기다리라 할 수 없이 움직여 털렸지 뭐. 원래 저는 그 밥을 지금도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앉아서 오래 뭔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아서 그냥 꾹꾹 먹는 거나 아니면 그냥 비벼서 이렇게 먹는 거나 대부분 그렇게 먹었었어요. 집에서 막 뭐 하고 그랬을 때도 엄마랑 같이 살 때 거의 그냥 뭘 이렇게 비벼서 그냥 줘서 이제 후다닥 이렇게 비빈 걸 먹든 말아서 이렇게 먹든 그런 걸 좀 많이 하긴 했었어. 그렇게 많이 먹었어. 한 번은. 안녕하세요. 어. 아픈 때 있어? 그때 내가 아프란 말이야. 그 내가 유영진이랑 연습을 많이 했었어. 자, 여러분 이게 여기서 또 제가 자꾸 이제 멈춰서 부연 설명을 하게 되는데 아주 옛날에는 그냥 이제 선수끼리 이렇게 연락을 해서 그때는 이제 그 팀 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정립이 안 됐을 시기라 그냥 이제 선수들끼리 연습하자 들어와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거든. 근데 이때 시기는 그래도 대기업들이 들어온 지도 오래되고 팀의 그런 규칙적인 생활이 좀 정립이 돼 있었을 때예요. 몇 시에 일어나고 언제까지 연습을 하고 언제부터는 자유시간이 있으며 그때부터는 니랑 알아서 게임하되 그 전까지는 정해진 시간대로 뭐 팀 연습을 하든 개인적 연습을 하든 그런 식이라 누군가 연습을 하려면 선수한테 다이렉트로 연습을 그 전화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코치를 통해서 연습을 하자고 부탁을 하는 거야. 그럼 왜냐면 얘가 또 다른 게임 뭐 자기 그 팀원들 다 두고 연습해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완전 초창기 때랑은 좀 많이 달라진 시기지. 이제 프로팀이 대충 전부 다 모든 프로팀이 규칙적인 생활을 하던 그런 시대죠. 아주 옛날에 이런 게 없었지. 이런 식으로 그냥 쭉쭉 먹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 근데 지금도 이렇게 많이 먹어. 코로 아까 꺼져야지. 아니 밥을 1, 2분 만에 그냥 먹는 거니까. 밥을 1, 2분 만에 먹어버리니까 꺼서 그냥 먹는 거. 아 유영진 이거 제가 기술이 있는 거 여러분들 코를 딱 풀고 코
안 푼 딱 그 면으로만 입을 닦는 기술이 있는 거예요. 이거 그 당시 내가 막 코 풀고 입 닦았다고 코 푼 걸로 더럽게 입 닦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 근데 저는 이제 코를 하도 많이 풀어가지고 요렇게 풀어도 휴지를 접어가지고 코 안 푼 대로 그냥 입을 딱 두 번 정도 이렇게 돌려가지고 닦는 기술이 있어요. 예, 저는 그 기술이 있습니다. 코 닦은 휴지를 입을 닦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기는 해도 그건 아니에요. 영진이 잘하더라고. 한판 잡았네. 답답한 거지. 뜻대로 안 되니까. 나 이때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내가 알아. 그냥 아, 고구마 막 2,00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해. 고구마 2,000개 먹고 물도 못 먹은 것처럼 답답해. 제가 한번 연습하면은 12시간에서 막 15시간 이렇게 연습했었을때 29살인데 그렇게 했었어요. 방송 있을때는 그렇게 못했는데 방송 없을때는 12시간 이상씩 연습을 했었어요. 어떻게든 예선 뚫어보려고. 그 다음에 유진은 센터 싸움에서 미리미리 해놨어야 되는데 나오나서 키보드라든지 마우스 어? 오리 보러 벌써 가다. 아니지, 오리 보러 가는 게 아니지. 여기가 그 저기에요, 여러분. 그 서현역이랑 가까운 데인데, 거기 흥림아이온이라고 있죠. 여기서 뭐 한 뭐 5분에서 한 10분 정도? 아니요, 5분, 10분도 아닌가? 5분만 걸어가면 되나? 어쨌든 거기 그 탄천강 그쪽 있잖아. 탄천. 이쪽 그 뭐라고 얘기해야 돼, 여기들. 그 산책 부분 거기 있는 그 저 풍림이라고 적혀있죠. 풍림아이오 거기에요. 둔다. 상대가 너무 없네. 공부하는데 잠시 해보겠다. 아 지난번에 좀 연락했었는데 탄천 운동장이라고 해야 되나? 이 당시 공군 박대경 감독이요. 드려야죠. 네, 고맙습니다. 예. 예. 됐어. 일단 태민이를 잡고 싶은 거 같은데. 아, 승진호 얘 어디 간 거야? 태민이는 내가 그때 잡았던 거 같은데. 승진호 잡았던 거 같은데. 아, 저 입구 막. 아하. 완전 혼쭐났네. 아 저 원래 몇 개가 들어왔냐. 초반에 5개가 2개가 들어왔나. 아, 초반에 리콘 좀 막았는데. 아 나 초반에 저걸 너무 많이 들어와서 아 이길 수 없는 상황까지. 공속이랑도 했었구나. 자신감 있고 하려고 그랬더니 씨 저걸 일한다야. 자신감 상실되는 거지. 저거 선수가 많이 있으면 모를까. 태민이가 지금 빠지면 이기는 안 들어가서. 근데 얘네들은 저기 돼요? 그 진짜 대회 나오는 애들이라 빡세더라고. 아 그냥요. 이게 이 친구들이 공군이 그때 성적이 가장 안 좋긴 했었잖아요. 근데 공군 선수들도 어쨌든 대회를 매번 이렇게 준비하는 다 선수들이니까 엄청 빡세더라고 게임을 하는데. 저는 좀 이제 많이 쉬다가 중계만 하다가 갑자기 도전하고 실력 차이가 제법 많이 나더라고. 늙었네. 성진 잡을 수 있을까?
형님도 요새 잘하지 않았나? 형이 진짜 안 되나? 움직이나? 아 정말 뭐하냐? 나 맞은 거. 나만의 진짜. 나오구나. 이승 이사 안 할 줄 알았는데 두려운 생각이야. 아 이제 답답한데 막 속만 타네. 하도 져가지고 힘이 없어. 애들이 군대에 있어서 힘이 없어. 야, 할 수 있어요. 야, 빌드 좀 어디 좀 좋은 것 좀 없냐? 빌드 좋은 것 좀 있어. 어디 좀 퀵 서비스로 좀 보내줘. 아직 젊으시니까. 아직 젊으시니까. 그렇지, 아직 젊어서 당연하지. 하는데 뭐 진짜 대본 없이 그냥 완전히 그냥 완전 리얼 스토리 그냥 방송이 이거 정말 진짜로 딱 만화도 보면 알잖아. 여기가 여러분들 그 동아카오라고 강남역 사거리에서 걸어서 한 진짜 한 2분? 걸어서 한 1-2분 2분 2-3분 정도 걸려. 2-3분 정도 걸리고 여기 이제 마우스 쳐서 보여요. 이쪽에 그때 얼마 전에 제 방송에서도 오셨는데 이쪽에 이제 동천옥이라고 이제 중국집이 있어. 거기 맛있어요. 맛있게 많이 먹었었거든. 여기 이쯤에 있고 여기가 이제 강남역에서 걸어서 강남 사거리에서 걸어서 2-3분 정도 되는데 지금은 거기 이제 삼성이 많이 들어섰잖아. 삼성은 거기 그 건물이 들어서기 전부터 여기 있었지. 있으면서 이제 서성이 그게 들어서더라고.
전이 그 양지. 이 숙소 전이 아니다. 이 숙소 다음이 양지구나. 그 전에는 수서구나. 저거 안 해놨었어요. 나중에 저게 생겼어. 초창기에는 저거 지문인식 저거 안 해놨었어. 아, 이때 박찬수 방정수 애들이 있었구나. 은하니는 우리 저랑 제일 친하게 지냈던 애죠. 은하니 제가 진짜 제 고등학교 때 진짜 교복도 막 제일 그 막내에서 제일 막내, 보통 막 교복 입고 막 이렇게 막 그냥 막 찌질댔어. 별명이 찌질이야, 은하니가. 애가 귀엽고 되게 착해요. 나쁜 의미로 찌질이가 아니라 막 이렇게 찌질댔어요. 그래서 은하니 별명 찌질인데 제일 친하게 지내서 지금. 근데 지금은 이때는 나이도 먹어서 얘보다 동생이 많고 있었지. 그게 터지기 전이었어요. 박찬수, 박명수, 뭐 코리아팀의 원준성가? 그래서 누구누구, 뭐 마재유, 이게 다 승부 조작이 아마 터지기 전이었을 거야. 터졌으면 못 있지요. 아, 재덕이가 선수로 하다가 이제 코치가 됐죠. 그 이때는 여러분들 거의 그 아 이제 거의 최첨단 시스템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러니까 예전에는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원래 그 임재덕이가 저랑 동갑이거든요. 얘가 나중에 스타트에서도 아마 우승도 여러 번 하고 그랬을 거야. 근데 재덕이가 선수로 하다가 나이가 있으니까 코치로 됐는데, 이제 어떤 게 그 최첨단 시스템이냐면은 종족별로 이때는 코치가 좀 있었을 시기야. 재덕이는 저그만 이렇게 코치를 해주고 유난히는 테란만 코치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유난히가 여우, 뭐 테란들 있잖아. 뒤에서 특히나 여우가 대회가 많으니까 여우도 어떻게든 조금 더 최적화를 할 수 있을까, 요런 거를 이제 봐주고 그러는 시기. 그러니까 종족별로 코치가 있는 팀이 거의 없었거든. 근데 이 당시 KT는 종족별로 코치를 돌려고 했었고, 다른 팀은 다 종족별로 코치가 있고 그런 건 아니었어. 종족별로 코치가 없는 팀이 더 많았어. 그래서 대기업 몇 팀만, 이때 SK도 종족별로 코치가 있었는지 모르겠다. 걔네도 아마 나중에는 그런 식으로 갔을 거야, SK도. 근데 완전히 최첨단이죠, 이렇게 되면. 종족별로 코치가 있는 경우는 거의 뭐 처음 시도하는 거지. 그냥 저기 뭐야, 드래프트 왔다고? 아이고, 우리 또 겨울애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추억이죠. 예전에 또 코엑스에서 경기 많이 했을 때였어. 나 그때 추억이죠. 아, 그래서 요즘 연습하고 있다. 나 오늘 추억 오늘까지 휴가라고 해서 사람 별로 없잖아. 지훈이 형 언제 와? 일단 키보드 얘기해야 되잖아. 아, 나 이거 안 돌려가지고 대회 나가야 되는데 장비가 이렇게.
있잖아. 그때 영호 엄청 어리지. 영호가 저랑 한 10살 정도 차이 나거든? 아마 10살인가 차이 날 거야. 11살인가 10살? 10살인가 11살 차이 나는데, 근데 얘가 지금 20살인가 그랬나 보다. 그죠? 무기 아니냐? 풍량 고추 멸치 주먹밥 꼬면서 먹어야겠다는. 그래, 세팅 좀 네가 좀. 잘 좀 해주고. 아, 유나이한테 연락 한번 해봐야겠네. 아, 우리 손수파님 5천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10살 차이 나는 거야, 영호랑. 아, 그래, 정우가 너무 안타까워. 정우가 진짜 너무. 내가 정말 너무 안타까워. 지금은 같이 생활 같이 했던 동생인데. 정우가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갑자기 정우가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나도 그때 내가 힘이 쑥쑥 없을 텐데. 갑자기 생겨가지고 백혈병이 갑자기 생겨서. 그리고 나중에 되게 좋아졌다고 얘기 들어가지고 아 너무 다행이다 했는데. 아, 제일 강한 애가 이제 너무 느껴봐야지. 영원한 이거 한 달 슬럼프만 안 되는데 세 달밖에 없어서 다 열심히 진짜 연습을 했는데. 그때 뭐 우정호, 푸영호가 또 있었고요. 그리고 또 김대혁 이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다 정말 그냥 진짜 맨날 다 열심히 이렇게 하던 친구들이었거든요. 딱 한 하루 10개 하고 나면 딱 이기는 법을 이기는 법을 까먹어. 얘네 이름이 고강 그 정도예요. 소리 나와서 영호를 한번 잡았거든. 진짜 화났을 거야 영호가. 진짜 얼굴이 완전 붉어져가지고. 영호 다시 가자 볼게.
오늘 이거 봤고요. 이제 다음 방송 때 제가 또 방송하기 전에 한편 볼게요. 여러분들. 자, 요즘에 어제 제가 1편을 봤고 오늘 2편 봤는데 다음 방송 때 3편. 올드보이. 그리고 전부 다 보면은 편집을 해가지고 올리겠습니다. 3화거든요, 3화. 께서 또 아이고 10만원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오늘 그 어디 그 놀러 다녀오신다 그랬잖아. 아이고 건강하게 또 재밌게 다녀오시고요. 여행 재밌게 다녀오시고요. 다녀와서 뵙겠습니다. 장은 형님. 저는 또 요거 주말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주말에 열심히 또 중계를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국방님은 이제 곧 올라올 것 같아요. 곧. 기다려주세요. 자, 이거 이제 영어로 하겠던 거 3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 이때 진짜 석탄이 먹고 좀 장난 아니야. 드라고 컨트롤이랑 서브 컨트롤이 좀 미치도록 잘 됐어, 이때. 진짜. 이때 컨트롤 됐던 그 장면이 아직도 생생해. 진짜로. 총총이가 준 거 다 못 먹었거든요. 대고 또 그래. 이거 이 드라군이랑 같이 갈 때 컨트롤 엄청 잘 됐어. 어디서? 황병이요, 황병이. 해야죠. 막내였어. 마인을 끌고 올라가가지고 데미지 좀 줬죠. 컨트롤 소급에 딱 끝났고 저거 시즌 안 맞았지. 아 시즌 저기 시즈가 좀 리버 점사 못하게. 문사도 좀 맞습니다. 2판만 잘 됐어. 항상 이렇게 게임이 된 게 아니고 딱 2판만 잘 됐어. 리버로 진짜 엄청 이득 봤어. 아, 이때 미쳤어. 계속 이렇게 됐으면 난 진짜 이거 예상 쏟았어요. 근데 딱 2판만 잘 돼가지고 못 본 거야.
옛날 같았으면은 여기서 그냥 후반으로 넘어가면서도 붙이게 할 텐데 갑자기 막 영호를 잡으려고 하니까 게이트 막 늘려가지고 그냥 밀어서 끝내려고 그러고 후반으로 가면 질 것 같아가지고. 영웅 엄청 당황했지 진짜. 엄청 당황했어. 영웅 얼굴이 빨개졌을 수 있대. 그냥 말도 안 되는 패배잖아. 영웅 입장에서 보면, 팀 입장에서도 보고 마일이 계속 끌고 오는 거죠. 리보로 다 잡아먹어. 영호가 다시 하자 그랬잖아. 이런 일이 이런. 영호 보통 영호가 막 랭킹전을 해도 거의 안 지거든. 아이고 우리 또 도랑 형님 아이고 5만원 또 아이고 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여러분들, 내가 막 진짜 영호를 여기서 아 어떻게든 반드시 잡아야지 하면서 막 일을 바득바득 하면서 한 건 아니거든. 그냥 뭐 영호가 너무 잘하니까 뭐 지겠지. 하지만 뭐 최선을 다해보자. 그냥 최선을 다해서 집중 한번 해보자. 이 마인드로 그냥.